내일 뭐 입지 고민하면서 옷장 앞에 서 있을 때 옷들이 적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입어야 될지 고민하는 옷방에서 바로 그 문제를 풀어주자. 안녕하세요. 스타일봇 김소연 대표입니다. 저희 스타일봇 서비스는 개인의 취향을 바탕으로 스타일링을 추천해주는 추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옷의 이미지를 찍기만 하면 어떠한 아이템인지 또 그 옷이 갖고 있는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디지털 옷장에 그 정보와 함께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유저들은 간단하게 내가 입을 옷의 아이템 하나만 선택하게 되면은 그 옷들과 어떠한 나머지 옷들을 같이 스타일링해서 입어야 될지를 추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저는 원래 패션 산업에서 여성복 디자이너로 2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세상은 여러 가지 기술로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패션 산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진보적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내일 뭐 입지 고민하면서 옷장 앞에 서 있을 때 옷들이 적은 건 아니에요. 1년에 68벌의 옷을 통계적으로 사고 그 중에 80%는 한두 번밖에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입을지 아이디어가 부족한 거지 옷이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시랩에서는 저희의 이런 서비스에 대한 가능성을 보시고 저희를 뽑아주셨고 도움을 받고 이런 AI에 대한 공부도 하면서 멘토링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많이 연결해 주셨고 삼성전자와 협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CS2024에서는 사용자들의 옷방에서 스타일링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 미러에 저희의 스타일링 추천 서비스가 같이 결합된 형태로 서비스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스타일봇이라는 이 서비스가 우리가 미래에 희망하던 그 서비스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